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언니 집에 왔습니다. 언니 집에 오면 바빠요. 네. 오늘도 언니 집에 왔습니다. 아산에 있는 언니 집. 오는데 비가, 얘기 들었어요? 비가 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렸어요. 오늘은 어제 아니고? 차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앞,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요?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 굉장히 겁났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오늘 가지 말자 그랬는데, 와이프가. 오늘 목숨 걸고서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제가 꼬집 쓴다고 계속 하지. 아, 그런가?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꼬집 조금 안 세요. 그럼 많이 세네. 조금 안 세니까 많이 세는 뜻인데. 오늘은 무슨 캄보디아 음식을 만드는 거야? 어, 이건 새로운 거다. 젓갈이에요. 브라허. 브라허? 네. 이거 냄새 강합니다. 아, 냄새 강해요? 이거가 맡으면 머리 아플 정도. 그 정도요? 네. 우와, 물고기 엄청 많이 자랐네. 오, 많이 크죠? 많이 지난번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였어요. 어, 얘도 더 큰 것 같아. 색깔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또 애기 만들어서 배가 블록블록. 어? 벌써? 또? 네. 지금 몇 마리 하는데 세 마리만 남았어요. 배가 또 불렀어. 아니 이러다 양어장 차리겠어요. 아. 된 것 같습니다. 응? 이거는 웬 떡? 언니 만들었어요. 어, 이거 만들었어요? 네.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드셔보세요. 이거 뺄게. 어,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찹쌀. 어, 찹쌀로?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설탕. 아, 설탕. 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네? 우리나라랑 fly eye. 느낌이 비슷한데? 캄보디아 말은 non fly eye. 뭐야, 꿀떡 비슷. 어, 맞아요, 꿀떡. 아, 맞아요, 꿀떡. 응, 우리나라 떡도 이렇게 안에 그 설탕 들어가 있는 꿀떡이 있거든. 똑같은데? 이거 맛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하나, 아니, 나 근데 이런 거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서 내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을게요. 그럼 제가 밥 먹고 이거 밥 줄게요. 그래, 그럴까요? 아니, 나 입맛이 없어지는데, 진짜. 난 이거 그래서. 원래 야, 뭐지? 코코넛 위에. 코코넛 갈아서 위에. 아, 그래요? 응. 어, 맛이. 설탕, 아빠 만드는 설탕. 우리나라 거랑 맛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맛있긴 하다. 언니가 재주가 좋네. 언니가 처음 만든 건데. 언니가 처음 만든 거래? 그렇죠. 대단한데. 8년? 한국에 와서 처음이에요. 아, 대단한데. 그냥 모든 거 해보면 된 것 같아요. 아, 그냥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만들지 못했던 거 한국 와서 맛 그리울 때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해줄게. 왜 우리 남편만 하지? 이게 있지. 나 말로. 아니,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언니 집에 안 놀러 가냐고, 언니 안 만나냐고. 왜? 진짜. 언니가 어느 구독자, 언니 팬이 있나 봐요. 언니 이쁘다고 막. 동생이 다 이쁜데.
무슨 병성이야. 나도 내 생각에도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아, 농담이야. 언니도 되게 예뻐.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제 저도.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예요. 우리 가족 중에 얘가 더 많이 예쁘거든요. 아니야, 이거 봐야 돼. 그래도 제 모습이 좋아요. 아니, 근데 유독 언니를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니 이쁘다고 막. 제가 장난을 더 많아서 그런가? 아니야, 언니도 정말 예뻐요. 나중에 우리 캄보디아 놀러 가서 이렇게 또 같이 또 놀러 가서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여기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거기서 또 네. 찍으면 느낌이 확 다를 네. 것 같아. 맞아요. 아,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그렇대요. 없어져야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큰일이네. 제발 내년 4월달 전에는 약이 나오든 약은 나올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하면 내년 4월달은 못 갔고 어차피 시연이 또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한 2월달쯤 4월달쯤에는 아 3월 4월 못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을에 가야 되겠네. 가을에. 아 가을에도 못 가네. 한 2월달 2월달에 가야 된다고요? 네 간다면 아, 2월달에 가도 괜찮겠다. 여기는 날씨가 되게 추운데 거기 따뜻할 거 아니에요. 네, 형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딱 좋지. 네. 좋아요. 진정이 되면 내 1월달에 가는 걸로 하고 안 되면은 또 다음년 모르겠어. 다음 게. 안녕하세요. 우리 동서가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 역시. 형님, 너 왔다? 우리 동서가 왔습니다. 왔다! 왔다! 이거 빨리요. 이거 빨리. 아, 아, 드디어 애들이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뭐하고 노는지 한번 봐야 돼. 아이고, 야, 뛰지는 말고. 아우 정신없어. 애들 오니까 일단 또 정신없어. 야, 날 공격하게. 야, 근데 열쇠 어디냐고. 네 거야. 집에 있으면 더 만들었지. 내 거야. 열쇠 어디냐고. 열쇠. 그럼 네 거 후에 있는데 어떡해. 뭐 오늘 만든 거야? 예. 현실 보면 돼. 현실 보고. 편한데 저는 아 그래요? 편한데 얘가 밑에 깨졌어요. 아 그래서 깨집니까 이거? 그럼 뭐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줘. 뭐 차면 돼? 믹서기? 아 그 차좀 줄게요. 난 그거 되게 안 좋아. 나 별로 안 아, 싫어해 그거. 난 차라리 이게 더 좋은데. 바꿀까요? 바꿔요. 근데 얘는 저는 이거 하기 때문에 과일 더 갈아야 되나? 더 갈아봐. 됐어. 그게 더 안 갈려. 밑에 칼날 날린 거. 아니요. 몰라요. 비싼 거 써야 돼요. 비싼 거 써야 돼. 그렇지. 차라리 한 7, 8, 10 하이마트에 세일할 때 싸는 게 나을 것 같아. 젓갈. 빨리 넣어야겠어요.
우와, 젓갈 냄새 장난 아니다. 멀리 도망가야 돼. 아니, 그 캄보디아 음식은 내가 겪어본 바로는 젓갈이나 액젓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 음식들 같아.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캄보디아 음식을 딱 하면 그 특유의 그 음식 냄새가 딱 있어. 젓갈 냄새 아니면 액젓 냄새. 그게 캄보디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그 냄새가 확 나던데? 네, 맞아요. 그게 주로 들어가는 재료인가 봐. 된장, 고추장, 된장처럼. 아이고 얘들아야. 나 고추장 된장처럼. 괜찮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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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